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 그 추측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화폐 있잖아요. 화폐, 우리 돈. 돈 중에 동전이 있단 말이에요. 동전. 코인. 요게 없어진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동전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몇 년도까지 동전을 없애겠다. 라고 했는지 아세요? 몇 년도일까요? 지금 2016년이거든요. 2020년까지 지금 동전을 없애겠다. 라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아니, 동전 지금 잘 있는데, 그걸 없앤다니.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했는데, 이 동전이 사실 지금 그 쓸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뭐 그런 자, 여러분들 중에 지금 길거리 가다가 10원짜리 동전이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주울 겁니까?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좀 현실성, 2020년까지 동전 없어지겠습니까? 어렵긴 할 텐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전은,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거의 무의미해지거나,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거의 이제 쓰이지 않거나. 자, 왜냐? 일단, 뭐 지금 뭐 다들 카드 결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무슨 뭐 모바일 결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그 수단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으니까 근데 동전은 되게 뭐랄까 일단 제작하기가 힘들죠 비싸요 당연히 지폐랑 비교해 보죠 지폐 뭔가요? 이거 그냥 종이란 말이에요. 그냥 종이에요. 그러니까 제작하는데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진 않죠. 한데 이 동전은 말 그대로 금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금속이고 지폐보다 훨씬 더 제작 비용이 큰데, 근데 이 동전을 귀하게 여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지폐가 더 비싸니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50,000원짜리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동전들보다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보다 훨씬 비싸죠. 그 제작비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드는데, 그 지폐보다 가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줍지도 않아요. 길바닥에 예전에 그런 시험이 있었거든요. 동전은 10원짜리였나? 10원짜리였을 거예요. 그거를 땅바닥에 이렇게 던져놓고 사람이 얼마나 그 줍는지 이걸 뭐 관찰을 해봤던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보고도 그냥 지나가. 10원짜리는. 그래서 이게 2시간 뒤에 이제 겨우 한 명이 이제 주워갔던 이건 뭐 의미가 있는 실험은 아니에요. 뭐 어쩌다가 운 좋게 뭐 되게 뭐 동전 수집가가 뭐 지나갔어. 그러면은 뭐 2시간이 아니라 뭐 1분만 해도 뭐줄 수도 있고 하는데 뭐 명백한 사실은 우리가 뭐 동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폐를 원하죠. 여러분들이 세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동전을 주섬주섬 꺼내세요. 아, 집어넣으세요, 도로. 그거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 빳빳한 거. 왜, 그, 사임당, 아시잖아요. 그, 보통 그, 거기 등장인물, 전 여성이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어떤 느낌이 되는 거죠. 그, 실제로 지금 영석공신이 말씀해 주셨는데, 10원짜리 동전은, 이제 구리랑 아연을 섞어가지고 이제 제조를 합니다. 이게 동전을 제조하는 기술 자체가 되게, 그것도, 그건 나름 또 기술이에요. 그래서 구리 아연 섞어 만든 요거 한 장이 38원이 든단 말이에요. 38원. 38원이 든다면, 이 10원짜리를 만드는데 제작비가 38원이야. 그 사실 전에 어떤 사건도 있었냐면요. 10원짜리 동전을 모아다가 그걸 녹여가지고 그뭐 구리 아연 뭐 이렇게 분리를 한 건지 그걸 팔아가지고 적발된 사람이 있어요. 그 범죄죠. 뭐 아마 처벌을 받았을 텐데 이게 제작하는 것 또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옛날에 그거 아세요? 옛날에 한국전쟁 끝내고 그 시기에는 아마 박정희 정권 때도 그랬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화폐를 만들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영국에 맡겨서 우리나라 돈을 외국에서 대신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통용을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석공신님이 또 깨알같이 또 찾아와 주셨어요. 구리값이 오르자 10원짜리 동전 녹여 팔아서 7억 챙겼다고. 장난 아니다. 7억을 챙겼으면 도대체 10원짜리 동전을 얼마나 녹인 거야? 제작비가 38원이야. 그럼 그 녹이면은, 그러니까 만드는데 원료나 뭐다 했을 때 38원인데, 그걸 녹여가지고 팔면 38원보다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걸 다 해가지고 7억을 챙겼다고? 최초의 화폐가, 뭐냐면요,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진짜 중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뭐, 나침반, 화약, 뭐, 종이, 이런 어떤 인류 사회를 혁신한 상당한 많은 발명품이 중국에서 났죠. 중국 전체에서 통용되기 시작한 그 화폐는 최초의 이제 통일국가, 진나라, 그때부터 이제, 진시황, 그 시대부터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쓰였던 그 화폐 이름은, 반량전이라고 합니다. 영석궁님 또 알려주시네요. 반량전. 왜 반량이냐면, 반량이라는 게 무게를 뜻해요. 동전의 무게가 반량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 화폐 자체가 뭐냐면, 금속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럼 금속의 무게, 그 금속의 가치 자체가, 그 금속이 가지고 있는 값어치 자체가 그냥 화폐의 가치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의미냐면 지금 500원 동전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500원 동전 무게를 달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몇백 그램이다. 이러면은 그 몇백 그램이 그냥 500원이라는 표현 안 쓰고 그냥 몇백 그램.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동전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최초의 이제 동전은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점차 이제 상업이 발전하고 경제, 기술, 뭐 사람들이 만들어서 서로 이제 왕래가 많이 되면서 이게 동전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옛날 그 영화나 아니면 뭐 TV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도 왜그 상평통보, 그 엽전을 진짜 꾸러미 이렇게 엮어 가지고 그막 이만큼 그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이제 가지고 다니고 이거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뭐 물건 하나를 사는데 와, 이거 수레로 막 동전을 끌고 와가지고 그거 하나 살수 있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 지폐를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지폐. 큐. 신나죠? 재밌어요. 아주 재밌기 때문에 아재 개그.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 할수 있다. 모두 가자. 동. 부자가 아니다. 실수하고 난 다음에 모니터 부시지 마세요.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부시지 마세요. 비싼 거 맞아. 되냐고요? 사랑합니다. 안녕. 수고 많았어요.